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능곡역 인근의 한 골목. 100% 예약제 백반집을 찾아왔습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식당. 하지만 바로 옆 남편이 하는 백만불 양복점을 찾으시면 찾기 편합니다. 자세히 보니 유리창에 간판이 있었군요. 실비 타운. 3시간 전에 동태탕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고고고! 사장님. 조금 일찍 왔어요. 저희 반찬 세팅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거예요? 예. 소문대로 반찬을 많이 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뭘 또 나와요? 수저를 빼세요. 네. 반찬 놓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수고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먹기 전부터 배부른데. 이야. 먼저 온 손님 가시고 저희 동태탕도 나왔습니다. 반찬이 무려 27가지. 언제나 25가지 이상 나온답니다. 그런데 가격은 단돈 5,000원. 럴수럴수 이럴 수가. 식사료는 전부 5,000원입니다. 안주류도 착한 가격. 그래서 예약할 때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부탁드렸더니 반찬 많다고 안 받아주셨습니다. 반찬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매일매일 장 보셔서 직접 만든 반찬들.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해 보입니다. 반찬 재사용 절대 없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항상 밤 12시 넘어서 퇴근하신답니다. 다음날 반찬 준비를 위해서. 지금껏 다닌 백반집 중에 가장 역대급입니다. 또 고무줄 바지가 필수라고 해서 이날 추리닝 입고 방문했습니다. 양조장표 시골 농주도 하나 시켰습니다. 보고도 믿기 힘들었던 5,000원 동태탕. 바로 먹어도 되지만 조금 더 졸여서 먹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주. 동동주, 동동주. 반찬도 다 만드셨나 봐, 직접. 네? 반찬도 다 만드신 건가 봐요. 반찬 다 만들지, 그런 거 너무 잘해요. 감자가 맞아요. 와. 제가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아유, 혼자서 이거, 아유, 참, 대단하시네. 냉동제 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뭐 사서 팔 수도 있잖아. 아유 사각보다 감당이 안 되죠. 오 정성이 대단하시네. 해드리는 거지. 나는 사는 게 없어요. 와 저희 백반집에 100% 예약제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럴만하네. 아 자 먼저 아우 추우니까. 혼자 하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예. 내가 이렇게 손님을 많이 안 받아요. 어. 그게 막 나가고 들어가는 식으로 20, 30분 간격으로 받아요. 그래서 안 받아요. 저는 제가 한 팀을 받더라도 몰려서는 안 받아요. 그러면 여기 테이블 4개인데 그러면 두 팀 정도 받으시나? 아니 3개인데요. 3개 이거는 하나는 아 요건 안 쓰고? 네. 오. 테이블 3개인데 두 팀만 받으신다고? 아, 두 팀 받는 게 아니라 나가고 돌아가고 하는 식으로 받는다니까요. 아, 왔다가 아, 그러니까 저분 나가시고 우리가 하는 거네. 이게 나가고 돌아가는 식으로 네. 이렇게 받죠. 그 사람은 이제 좀 늦게 먹거나 좀 빨리 먹으면 이제 같이 더블 될 수는 있지. 네. 자. 거의 내가 20,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주니까 빨리 먹고 가는 사람 있고 좀 늦게 오는 사람 있고 빨리 오는 사람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빨리 컵에 짠.
제가 몰리는 거 제가 싫으니까 손님 많이 오는 거 안 받아요, 제가. 야. 하루에 한 상을 받더라도, 그냥, 저는 그냥 시간 이렇게 떨어뜨려서 받고. 맛있다. 너무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되지 모르겠다. 우리한테 네, 전부. 드시고 뜨거운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네. 오이, 밥, 반찬도 부족하면 얼마든지 서비스로 더 주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얌얌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진짜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깍두기. 네. 네. 조밥인가 봐. 코다리만 좀. 짠. 어묵 하나 쭉. 표고버섯. 자. 와. 야, 김치야. 드디어 동태찌개. 땡큐. 추울 때는
야쿠르트 짠. 먹고 싶은 거. 정말 횡재맞은 날이었습니다. 100% 예약제 식당 실비타운. 5,000원의 햄버거. 가격은 저렴해도 그 정성만은 100만불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